안녕하세요. 필라테스 강사 이설입니다. 오늘은 복근 운동 4종 세트의 마지막 스트레이트 레그 잭 나이프 동작에 대해 배워보실 건데요. 이 동작은 난이도가 조금 있으니 충분히 동작을 숙지하시고 따라하시길 바랍니다. 자, 먼저 등을 대고 누워줍니다. 두 다리는 펴서 양손도 머리 위로 쭉 뻗어내겠습니다.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가볍게 팔다리를 위로 쭉 끌어올려 주실 거예요. 발등을 밀고 먼저 연결하실 거고요. 그 다음 발끝을 당겨서도 연결하실 겁니다. 먼저 발등을 밀어서 호흡을 마시고 이때 다리와 상체가 바닥으로 닿지 않게 버티실 수 있으면 버티시고 너무 힘드시면 내려놓으세요. 버텨주시면 훨씬 더 복부 힘을 많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내쉬면서 후. 다시 호흡을 마시면서 천천히 늘리고 내쉬면서 후. 다시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후. 자, 이번에는 발끝을 당겨 보실게요. 다리 뒤쪽의 자극을 조금 더 강하게 느끼시면서 호흡을 마시고 후. 다시 호흡을 마시고 후. 다시 호흡을 마시고 후. 다시 호흡을 마시고 후. 마무리는 다리를 뒤로 올린 상태에서 토 터치가 들어갈 겁니다. 양손을 뻗어내 가볍게 발끝에 닿을 수 있게 발끝이 충분히 닿으시면 넘어가셔도 괜찮으시고요. 힘드시면 정강이 쪽을 향해서 밀어내셔도 괜찮습니다. 호흡을 짧게 내보내시면서 하나 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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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. 복근 운동은 단순히 복근 운동만 하는 게 아니고 식단과 유산소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. 충분히 꾸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선명한 복근을 만드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. 지금까지 필라테스 강사 이설이었습니다.